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배수회계법인 대표 조이스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은 선우보험의 선우민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의 조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2024년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1년 전에 우리가 2023년 전망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봤어요, 제가. 결론은 그 당시에 레드핀은 2023년에 4% 정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NAR은 반대로 4% 정도 오를 거라고 했는데 NAR이 맞췄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레드핀은 프라이빗 섹터예요. 레드핀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레드핀 질로우는 자기네들의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AI가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하는 것 부분들이 있는데 NAR은 우리 부동산들이 실제로 거래한 걸 바탕으로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올해도 레드핀은 1% 내년에 떨어질 거다. 2024년에 집값이.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런데 NAR은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주니까 캘리포니아는 5%에서 10%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편차들이 조금 있는데 NAR은 조금 오를 거라고 보는 거고 레드핀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예측한 거에 의하면 NAR이 맞췄어요. 결국은 지금도 이제 우리가 10월 정점으로 이자율이 거의 8%를 찍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뭐 바이어들이 지옥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경제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하에 인베스트먼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결정이 돼서 내려갔는데 지금 내려갔어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에 그러면? 그저께 물어보니까 이분이 720점 정도 크레딧에 한 20%에서 30% 다운을 하시는데 30년 고정이 6.5 정도 되고 많이 내려갔네. 15년 고정이 5.75, 8.75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어들이 들어오겠지. 지금 바이어들이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 밀레니얼 세대들 중에서 지금 집 살 준비가 된 친구들도 있고 렌터들, 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건데 근데 이제 레드핀에서 분석이 뭐라고 나왔냐면 2024년에는 인벤토리가 늘어날 거다라고 봤어요. 레드핀에서는 매물이 많아진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매물이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아까 5% 미만의 80%면 엄청나게 깔고 있는데 아주 급한 이유가 아닌다면 내놓지 않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을 판다 했을 때 집을 팔고 보통 사잖아요. 안 그러면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질 걸 대비해서 어떤 사람은 팔고 그 돈을 캐시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조금 있지. 있지. 이 상황 자체가 그거하고는 좀 안 맞아. 사실 지금은 안 맞아. 그러니까 팔면은 사야 되는 거야. 어쨌거나. 팔면 사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 산다고 쳐. 뭐 타주를 가든 렌트를 하는 어떤 시츄에이션이 돼서 빠진다고 해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마켓이 돌아와서 내가 점프인을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나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는 렌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야. 근데 질로운가 어딘가는 그렇게 프로젝션을 하긴 하는 것 같더만 그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 높고 나온 물량은 작고 그러니까 이제 렌트를 해야 되잖아. 결론은 사람들이 렌트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이제 현재까지 그런 멀티 패밀리 리빙은 진짜 많이 줬다. 많이 줬어. 엄청 많이 줬어. 우리 눈에도 over, 그렇게. 오버 서플라이가 된 거지. That's exactly right.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좀 룸이 있고 룸이 있고 이제 사실은 이제 빌더가 그 이제 멀티 패밀리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렇게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상업용까지 가는 거죠. 멀티 패밀리가 아파트만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왜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 오피스 공식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커머셜의 큰 인베스터들은 두 가지 필드를 지금 기다리는 게 오피스 괜찮은 거 나오는 거. 그다음에 아파트
또 커머셜이잖아요. 나올 거라고 생각을 그게 나올 거라고 기다리는 큰 인베스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싸지니까 사겠다는 뜻이지. 그렇지. 왜냐하면 베일아웃 할 수밖에 없어. 페이먼을 못하면 내놔야 되잖아. 다시 말해서 그러면 싱글 홈의 밸류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맞아요. 거야? 그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려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메트라 애틀랜타에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한 4%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오른 거지.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되게 핫하고 이자율이 올라가서 힘든 상황인데도 가격은 오르고 경쟁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very competitive 이렇게 쫙 나온다고. 그래서 이 로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사실 경기가 좋을 때는 어디를 가도 다 올라. 막 핫할 때는. 근데 경기가 좀 슈링크 된다고 느꼈을 때 이때를 봐야 돼. 이때 어디는 계속 잘 나가는데 어디는 안 된다는 거는 분명히 음과 양이 있는 거예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리타이어해서 자기가 살 곳을 구한다면 조금 더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도 결국은 핫한 데 있어야 나중에 팔 때 제대로 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미숙 언니가 말한 싱글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싱글홈하고 그동안에 진짜 빌더들이 작은 땅에 싱글홈 하나 지을 거를 타운홈 두 개씩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 위로 뾰족하게만 계속 3층짜리 타운홈을 우두두두두 지었고 그다음에 주변으로 또 아파트들이 바이든이 어포더블한 그런 주택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펀드로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비율로 보면 싱글홈 오르는 비율하고 타운홈이 오르는 비율은 거의 더블이에요. 싱글홈이. 네. 아. 그리고 지금도 봐봐요. 지금도 이렇게 새로 짓는 빌더를 가서 보면은 이쪽은 싱글홈 짓는데 이쪽은 타운홈을 지어. 그렇게 컴플렉스를 짓는다고. 옛날에는 싱글홈 단지, 타운홈 단지가 따로 있었는데 그렇지. 이제는 막 섞어서 지어. 근데 그 짓는데 타운홈 가격이 예를 들어서 55만 불이야. 그러면 싱글홈은 65만 불. 10만 불밖에 차이 안 나지만 나중에는 이게 차이가 더 난다는 거지. 싱글홈은 나오면 정말 잘 팔려요. 싱글홈은 조금만 컨디션 좋으면 그냥 푹푹푹 팔리는데 타운홈은 아마 조금 적체가 될 거예요. 이제 예, 그런 시장의 마켓이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물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뭐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거의 작년 2023년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니까는 오르는데 약간 오르지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엄청 심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판매량이거든요. 판매량이 이렇게 20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떨어졌어요. 보이죠 이게? 아예 한 반 정도 떨어졌어요. 그렇지. 2020년 거에. 근데 이제 판매 가격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완전 그래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매물 상황인 건데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떨어졌죠. 근데 이제 그렇게 편차가 심하진 않고 이제 요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2024년에는 매물이 조금 늘어나긴 할 거예요. 늘어날 거고 집 가격도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떨어지기는 힘들고요. 10%가 오를지 15%가 오를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보합세도 아니고 오르긴 오른다는 거지. 네. 아주 컴패리티브한. 그리고 뭐 질로에서는 지금 애틀랜타 조지아가 한 6위 정도 핫한 플레이스일 거다 2024년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기관마다 다 다른 잣대로 하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느끼는 그 체감, 필드에서 느끼는 그 체감이 그러니까 집이 없는데 그중에 A급인 집은 그렇게 멀티오퍼가 되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부동산 입장에서 막 시장이 핫해요 사세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물량이 제대로 나오고 바이어하고 셀러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밀고 당기 밀당이 되는 이 마켓이 가장 건강하고 저희한테도 좋은 마켓이에요. 이렇게 막 매물이 부족해갖고 판매량이 떨어지면 그렇지. 네. 그렇죠. 저희는 많이 못 파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는 시장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자기 준비한 얘기 다 했어?
현금 바이어 얘기 좀 할게요. 예, 캐시 바이어가 비율이 그때도 뭐 25% 30% 얘기했죠. 많죠. 지금 더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와. 올해. 그게 이제 리타이어 하신 분들?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집 어느 정도 에셋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웬만큼은 다 캐시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다운사이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구나. 네. 있던 집을 파니까. 그러니까 밀리언 달러짜리 팔고 이제 60만 불짜리 사시고 이러니까 충분히 캐시 바이어들로 많이 나오시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손님 경우에 이제 1밀리언이 넘는 집을 파시고 집을 클로징하기로 한 날짜가 있는데 아직 클로징을 그렇지. 해서 캐시가 내 손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을 살 때 다른 오퍼가 만약에 있어버리면 나 이 집 팔고 니네 집 살 거야 이 컨틴전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이분은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융자를 받아서 융자를 한다고 오퍼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메릴 린치의 돈이 있어서 메릴 린치가 돈을 준다 해서 미리 빼놓은 돈이 있거나 그래서 그러면 메릴 린치 있으면 캐시 바이어인 거지. 그럼. 그러나 메릴 린치에서 융자를 하면 융자 바이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셀러가 다른 오퍼가 없으면 그것도 그나마 그치. 컨시더를 하겠지만 있으면 캐시 바이어한테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다운사이징이 제가 지금 거의 다운사이징 하시는 커플이 세 분이 계신데 그 클라이언트가 무척 힘들어요. 그럼 왜 힘들까요? 집이 없어. 본인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집도 없고 지금 집도 없고. 집이 뭐 인벤토리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큰 집에 사셨기 때문에 작은 집을 옮기는데 막연하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좀 작은 집으로 옮겨서 메인테넌스 프리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실행에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 그게 이해가 갈 것 같아. 왜냐하면 다운사이즈를 한다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사이즈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동네도 바뀌어. 동네도 바뀌고 이제 비싼 집하고 덜 비싼 집하고 비교를 해 보면 레벨이 달라져. 어떤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머티리얼이든지 이런 거 다 다르잖아. 사이즈만의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가격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퀄리티 자체가 그래서 다운사이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를 항상 좀 생각을 미리 하시고 나는 어떤 다운사이징을 할 건가 좀 예, 미리 고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2024년 한 해 일단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